길이 2.6km,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는 대형 교량이었지만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한 뒤 약 20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교각을 들이받치자 교량의 상판과 금속 트러스트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물속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고 당시 길이 300m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는 시속 8노트, 약 15km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컨테이너선이 교량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교각에 충돌한 데 주목했습니다. 교량은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됐지만 구조물의 설계 범위를 넘어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구조공학자는 교량이 충격을 받았을 때의 힘을 흡수하면서 구부러지거나 버텨야 하는데 그 과정이 불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It was a very large container ship, and so given that, I'm given the fact that it impacted that pier just apparently from the videos head on, I'm not surprised. It relies on those supports. Of course, bridges are constructed with factors of safety, but you know, not that kind of factor of safety. 이어 교량의 설계와 건설 과정에서 공학자들이 선박 충돌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감안하지만 볼티모어 다리가 건설될 당시에는 이번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 같은 대형 선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the bridge itself, the superstructure, was not the issue. The issue was that it wasn't, the pier itself wasn't designed to resist that large of an impact load from the vessel. 교각을 보호하는 시설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달리호가 교량과 충돌하기 전에 동력을 잃었던 만큼 현재로선 선박의 동력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는 연간 교통량이 1,000만 대를 넘는 곳입니다. 사고 이후 미국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볼티모어 항에는 선박 입출항이 중단됐습니다. 주요 자동차 수출입 창구이면서 지난해 5,200만 톤의 국제 화물을 처리했던 항구가 사실상 폐쇄되면서 미국 동부의 해상 물류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 항만 근로자들의 삶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You know, we're looking at not having ships coming in for no one knows how long at this point. You know, and that's going to affect the lives of longshoremen and stevedores and the tugboat crews. You know, potentially they're going to lose income.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일자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